가톨릭 신자라면 성호를 긋는 행동은 일상적이지만 그 의미까지 헤아리긴 쉽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 성호를 긋는 이유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발벗고 나선 한국교회의 노력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까지 CPBC 뉴스가 전해드립니다.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방법까지 교묘해졌다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어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호를 그으며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호를 긋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십자성호를 긋는 행위는 세례를 기억하고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어릴 적 배운 가장 단순한 몸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Con il gesto più semplice che abbiamo imparato da bambini, il segno della croce o il segno della croce. Con il gesto più semplice, con questo segno della croce, tracciando la croce sul nostro corpo, ci ricordiamo quanto Dio ci ha amato fino a dare vita per noi. 교황은 성호를 긋는 방향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든 일을 포용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받은 사랑을 잘 느끼고 또 전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Dio è amore, Dio è padre, figlio, lo spirito santo, e ha dato la vita per noi, per questo la croce. Maria ci aiuti a vivere la Chiesa come quella casa in cui si ama in modo familiare a gloria di Dio Padre, Figlio e Spirito Santo. 최근 선교사들을 향해 선교는 돈이 아니라 영성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편 교황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동아시아 국가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방지는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몽골 가톨릭교회에는 약 1,500명의 신자가 있으며 지난해 8월 몽골 가톨릭교회 첫 번째 추기경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의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기후위기를 시대적 징표로 여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서울대교구가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태형성연구소 축복식 현장에 김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 특별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가 곳곳을 성수로 축복합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힌 이곳은 한국천주교회에 처음으로 마련된 생태형성연구소입니다.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고자 설립한 이 연구소를 위하여 하느님의 강복을 청합시다. 서울대교구 생태형성연구소는 지난해 8월 30일 소장으로 이재돈 신부가 임명되면서 첫 발을 뗐습니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3일 유경촌 주교의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유 주교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창조질서 안에 살아간다며 생태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연구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기후위기 또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생태영성연구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삶의 좌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 이사장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이사장도 연구소 축복을 축하했습니다. 모든 자연과 피조물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우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연구소를 꾸려갈 연구위원들도 이날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의정부교구 맹재영 신부와 대구대교구 송영민 신부 등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비롯해 평신도 연구자와 비신자 전문가까지 10명의 위원들이 연구소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연구소의 첫 프로젝트 결과물도 공개됐습니다. 연구소는 토마스 베리 신부의 평전을 번역하고 이날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번역에 참여한 이재돈 신부는 생태사상의 선구자인 베리 신부의 삶을 통해 생태위기의 종합적인 인식과 해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전망 안에서 지금 우리 시대의 생태위기라는 그런 그 문제의 그 원인이 뭐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전망도 세우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오는 28일 열리는 에코포럼에서도 토마스 베리 신부의 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이후에도 생태신학과 영성에 대한 서적을 출판하고 사목자들에 대한 도움자료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더 교묘해지고 노동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체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이파이 이사치비 26만 원, 숙소 전기 시설 요금 80만 원, 10개월 수도 요금 100만 원, 하우스 두 동 피해 보상 1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1인당 30만 원, 코로나 대응비 용역이죠.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가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임금 꺾기, 노동시간 줄이기,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빼먹기,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식입니다. 구조적 임금 빼먹기 문제가 많죠. 저희는요. 체불된 금액을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조적, 그게 대부분 구조적, 시간 빼먹기, 노동시간, 임금 빼먹기. 어떤 방법도 있냐면 휴게시간이 많았다라고, 휴게시간이 3시간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요. 실은 밭에서 휴게시간이 있을 수가 없죠. 국세청에서 노동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지만 노동자에게 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해놓고 정작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가입은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을 매월 급여에서는 공제를 했는데 사업장에서는 납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또 조금씩 쪼개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허가제 제2급 특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오면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제2급을 취소한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전체 임금 체불 사건 중 이주 노동자의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인권위에 의하면 2017년엔 체불 금액이 5.7%였지만 2021년엔 8.8%로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체불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2019년 이후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 피해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체불액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노동자 중에서는 본국에서 생활고로 자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 임금 체불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노동시간 보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 서로 노동자나 사측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다르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사실 상담은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노동자도 권리가 구제받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권고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파악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한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업인에게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 상습 체불 사업장을 좀 이렇게 밝혀내가지고요. 그쪽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좀 그 배정하는 거를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고용 허가를 받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이 밖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문제없이 출국했을 때 다시 돌려주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천주교 성지에서 유교의 인에 관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의 특별기획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환경까지 생각하며 기획해 더욱 특별한 전시회,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정신적 근간이 된 유교. 유교의 핵심 사상은 어짐 또는 자애를 의미하는 인입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특별기획전 포린러브를 열고 있습니다. 유교를 근간으로 살아간 선조들의 배움과 실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1부 사랑을 배우다와 2부 사랑을 실천하도록 구성된 전시회를 감상하다 보면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묘하게 겹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는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선 타인을 이해하는 어진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에선 지역과 공동체, 국가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인간을 지향하는 조선시대의 생활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을 위해 임금이 창고를 열어 쌀을 나누고 병든 백성을 위해 관리와 선비들은 치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전재산을 털어 제주도 백성을 구한 김만덕에 관한 코너가 눈길을 끕니다. 김만덕은 18세기 제주도에 기근이 들었을 때 1,000명이 넘는 백성을 살린 여성 상인입니다. 당시 정조 임금은 김만덕의 선행에 크게 감동해 임금을 뵙고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김만덕의 선행과 금강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서소문 해민서와 1년 뒤 엽서로 받아보는 느린 우체통이 마련돼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책 만들기도 사전 신청을 받아 주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까지 생각하는 전시회로 기획됐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전시를 하고 나면 그래서 저희는 전시를 제작할 때 구조물을 제작할 때 70% 이상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제작을 했고요. 전시회는 8월 20일까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CPBC 이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후온난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기후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도 늦었지만 덜 뜨거운 지구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강한 실천이 절실할 때입니다. 환경의 날인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환경의 날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창우 기자의 영상 뉴스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 행동들, 지구 생명을 구하는 이런 진부한 얘기에 우리는 이미 지쳤습니다. 포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성심껏 실천할 때 파국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위기임을 잊지 말고 지구 살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